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30년째 앓고 있는 강은선 씨.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항상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강 씨는 포괄 간호 서비스 덕분에 큰 짐을 덜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의 비상벨이 울리자 간호사가 곧바로 달려갑니다. 서울의료원은 특수병동을 제외한 전 병동이 포괄 간호서비스 체제로 운영되면서 간병비 절감은 물론 의료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환자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쓸 수 있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포괄 간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또 다른 병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간호사들의 친절한 보살핌과 서비스에 마음이 놓입니다. 간호사나 주기사나 뭐 이렇게 보조 하는 아줌마나 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보니까 불편 없이 뭐든지 필요하면은 여기 배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요 몇천회로 그냥 막 달려와서 뭐 필요한 걸 도와주고 막 그럽니다. 일산병원은 6개 병동 256병상을 포괄 간호 서비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간호 인력이 확대되면서 환자에 대한 의료질도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간호에 대한 만족도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처치 위주의 간호를 제공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서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하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서 간호사들도 만족감이 높아지고 환자랑 보호자분들도 만족감이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포괄 간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일일 기준 7, 8만 원의 간병비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보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간병비 낮춘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가 간병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33곳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연말까지 100개로 늘리고 오는 2018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 간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포괄 간호 서비스는 사회 안전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옥순입니다.